16강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긴 문장을,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긴 하지만 단어나 이런 한 문장 문장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놓치지 않으면 잘 기억하면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1979년이에요. 어디에서?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래요. 교수겠죠. 심리학 박사. 이 심리학자는 앤디 멜트조프라는 이 심리학 박사는 스톱 아웃 내밀었어요. 무엇을요? 그의 혀를 내밀었어요. 누구한테? At a baby 42 minute old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old는 여기서 이제 42분 된 신생아예요. 태어난 지 42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한테 혀를 내밀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한 거예요? set back. set은 sit의 과거형이거든요. sit, set, set. 뒤에 앉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무엇을요? 이 to 부정사예요. to see. 무엇을 보기 위해서?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뒤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After some effort. 몇 번의 그런 노력 이후에 그 아이는, 아, 그러면 노력을 한게 누구겠어요? 이 아이겠죠?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래 문장은 After the baby do some effort. did라고 할까요? did some effort. 이거였는데, 얘네가 지금 다 생략이 되고, 빙이죠, 빙. 빙이라고 해야지, 빙. be, was. 몇 차례 그런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기는 returned. 돌려보냈어요. 무엇을요? The favor. favor가 뭐예요? 호의예요. 여기서는 화답을 했다는 거죠. 그 호의를 되돌려줬어. 이 박사가, 심리학 박사가 혀를 내미는 것에 대한 이런 호의를 되돌려준 거예요. 혀로 내밀면서. 어떻게? slowly. 천천히. rolling out. 굴려서 내밀었어요. 무엇을? 그의 혀를. 그러니까 혀를 내밀었어. 박사가 근데 자기를 보고 혀를 내민 걸 보고서 똑같이 몇 차례를 시도를 하고 나서 뭐 했어요? 그걸 똑같이 화답을 해줬단 얘기예요. 멜트조프는 stuck his tongue out again. 다시 한번 그의 혀를 내민 거예요. 자, 아까는 stuck out tongue였는데 이 일반 명사인 이 tongue가 stick out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옆으로 살짝 움직이면. 자. stick out 내밀다거든요. 이어 동사예요. 내밀다. 타동사겠죠. 여기 목적어가 필요한 건데 이 목적어가 일반 명사기 때문에 stick 목적어 out 이렇게 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내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렇게 위에 걸로 쓰이나 아래 걸로 쓰이나 해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stick out 사이에 tongue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 again 다시 부사예요. 다시 한번 멜트쇼프는 혀를 내밀었어요. 이 영화는 responded 대답을 했어요. 동일하게 대답을 했대요. 멜트쇼프가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아이는 could you imitate? could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can의 과거형이고, imitate는 흉내내다 따라하다라는 동사예요. 그쵸? 조동사는 혼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왔고요. Right from the start of their little leaves. 그들의 짧은 생에 대해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즉각 뭐예요? 흉내낸다는 거예요. 적어도 42분이 된 아이들. 언제? 그들의 짧은 생이 시작된 후에 42분 정도, 적어도 그 정도 된 아이들은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제깍제깍. 바로바로. That is extraordinary finding이에요. Extraordinary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특이한 거. Ordinary가 뭐예요?
보통의 일반적인이라는 건데 extra가 붙으면서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거죠. 뭐가 위의 사실이 이 대시 가리키는 거는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아니 생이 1, 뭐 1시간도 안된 아이예요. 42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따라하더라, 모방을 바로 하더라, 이러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Imitation, 이러한 모방은 involves, 포함해요. 무엇을요? 많은 정교한 깨달음들을 포함을 한대요. 근데 그 정교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에 대한 정교한 깨달음인데 from 보셨죠? 뒤에 보면은 to가 보일 거예요. From A to B. 옆으로 살짝 갈까요? 지금 이 문장은 from A to B인데 이 A랑 B 자리에 동명사가 쓰였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 from 뒤에 discovering, to 뒤에 realizing 나왔죠. 동명사 A, 동명사 discovering이랑 realizing이 A와 B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견하는 것부터 깨닫는 것까지. 근데 뭘 발견했어요? 덴니아를 발견했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견한 것부터 발견을 했어요. 그것부터 뭘또 깨달아? 됐냐? 그들은 have operating body part. 그들은 작동하는 몸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서 아이들에 대한 되게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깨달음을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모방이라는 거는. 그쵸? 그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코가 간지러운데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뭐 본능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요렇게 따라하는 거. 그런 누군가를 따라함으로써 아, 나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리고 작동하는 일부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And 그리고 똑같은 거 뭐와 당신처럼 똑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이 신생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자, 데이가 가리키는 건 other people이거든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움직이는, 작동하는 몸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once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once는 대명사로 앞에 있는 body parts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역시 그렇게 갖고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되게 정교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that's not blank slate. blank slate는 밑에 백지 상태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건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백지 상태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거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인식의 뭐다? 인식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작동하는 인식의 능력, 슬레이트가 여기서 능력으로 해석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해석은 다 끝났고 밑에 이렇게 보면은 단어 조합을 잘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문장의 이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아이가 신생아가 42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행동을 따라하는 거에서 생기는 오는 그런 뭐 발견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의 관찰을 통해서 신생아의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요게 주제문이죠. 그래서 이걸 그 모방을 통해서 아, 세상엔 다른 사람도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몸의 일부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당신들처럼 나 또한 그렇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그런 섬세한 부분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박스 안에 보면은요. And Melt Drop 이 심리학자는요. 발견했죠. 무엇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뭘 가지고? 블랭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뭐 함으로써? By observing a 40 minutes old baby 42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관찰함으로써 블랭크한 빈칸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다라는 걸 멜트조프는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능력일까 볼까요? 자, 1번은 직관적인이에요. 1번, 2번은 3번은 동정심이에요. 그 다음에 퍼셉추얼은 인식, 커그니티브하고 같은 말이에요. 커그니티브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번이겠어요? A번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인식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하나인데 자 계속 볼게요. 블랭크하고 이런 행동이에요. 행동. 멜트조프의 행동. 뭐하는 행동? 그의 혀를 내민 멜트조프의 행동. 워즈가 생략됐죠. 혀를 내민 멜트조프의 행동을 블랭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믹은 모방하다는 거예요. 모방. 아이고. 모방하다. 어보이드는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이가 뭐 한 거예요? 42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볼 행동을 따라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제문까지 확인을 했고요. From A to B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가 주제문이니까 그리고 얘는요 이어 동사라는 거예요. 이어 동사 일반 명사가 이렇게 목적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 뒤에서도 쓰이고 요 중간에도 둘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면서 해석을 여러 차례 하시면 내용이 시험 볼 때까지 내용이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